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여기 토종 약수 원탕에서 방금 아버지와 이제 목욕을 마치고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토종 약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축제장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우, 상조 형님. 네. 저기 안쪽이 이제 축제장인데요. 뭐 이제 뭐 음식도 먹고, 하겠죠. 네. 어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엄청 들어오네요. 네. 네. 아, 제가 한번 저기 말씀드렸죠. 저기 죽은 정비를 감사하게 싹 했네. 네. 아버지! 아버지! 가시죠. 가자, 가자. 아버지! 우리도 가자. 참고시도 와야. 물 하나만. 아, 또. 청주하면 치킨이죠. 네. 치킨 대용도 치킨을 했네. 이거 하나 가져도 되는 건가? 아, 예, 감사합니다. 고장났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 아니, 금요일, 토요일 많이 맡아놨습니다. 네,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게 청주에서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세금자 5평 대구로 다시 가져가세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일단 롱북이라서. 아, 여러분 여기 오시면요. 청주시를 관람하고 청주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한번 가서 둘러보시죠. 이재근 님인데. 세종대왕과 관련된 100가지 스토리. 아, 이 책은요, 특별한 게 세종대왕과 관련된, 일로 설명해 주시죠. 100가지 스토리가, 예. 네. 이 초정과 연관된 건가요? 네. 아, 예. 초정과 연관된 100가지 세종대왕의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가서 맨 들어온 걸 지은 되지. 어, 너. 이거 언제
형 어디서 오셨나요? 청주요? 아 청주. 저기 보이는 초정리 주막. 네. 저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부산서? 아니야. 청주. 왜? 네,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날씨가 덥잖아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라고 이렇게 세심한 네, 배려가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우리 서원길에서 그 시장님. 저 아닌데. 아니 나 얼굴 나시 나는데 해물은 맞으시던데요. 네. 저는 이분이라고.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너무 눈에 탁. 자제분들하고 왔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간 되세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 이렇게 응급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행궁을 이제 재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원상에 가면은 이제 옛 정조가 묵었던 그 행성 있잖아요. 여기는 세종대왕이 140몇 칠인가를 여기서 머무시면서 그 이제 한글 창제에 사실 실온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네이 한양에 있으면 이게 온갖 상소와 이게 막 이렇게 그 반대파들이 저기 하니까 사실은 신다는 명목하에 여기 이거 초정에 옵니다. 초정에 와서 제가 그 스님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스님과 함께 여기 이곳에서 실질적인 한글 창제 깊은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초정은 저희 세종대왕 저희 할아버지이 주도합니다. 할아버지. 네, 제가 세종대왕 다섯째 아들 방평대군 손인데요. 매년 이렇게 감사하게 청주시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성대하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몇 학년? 5학년이요. 일로 와, 이렇게 딱
5학년 팍 하는 거지. 어디 학교? 운천초등학교. 아, 운천초등학교. 그래, 반갑다. 운천초등학교. 네, 운천초등학교 때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오, 유튜브였어? 네. 오, nice to meet you. 근데 물론, 한 명뿐이지만. 아, 구독자가 한 명이야? 네. 어, 나도 얼마 안 돼. 어, 어. 네. 우리 모모학생 채널을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네. 방금 운천초등학교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네, 한 번, 전화 한 번 더 둘러볼게요. 어, 안녕.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종 약속 축제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인기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벌써 우리 둘러보면요, 우리 어머님들 좋은 자리는 뭐 벌써 이렇게 텐트 잡고, 네, 자리를 잡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우리 이 초종 약수 축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Today is the last festival, so please come and enjoy. Yeah, I recommend this place. 네. 자, 즐거운 다시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초종축제 음악축제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종약수축제 마지막 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무료, so free, there's the land for the Korea traditional clothes. 무료로 한복을 교환하신다고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좋은 추억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 학생 대기자에 참여하실 학생 여러분께서는 10시 20분까지 출입구 백일장 밑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학생 백일장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10시 20분까지 출입구 백일장 부스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원고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원고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특설 무대에서는 11시부터 멋있는 마술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11시에 마술하니까요, 여기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함께 할게요. 여기 저곳이 보이는 데가 이제 메인 무대 되겠네요. 메인 무대 되고 여기가 이제 객석인데 이제 감사하게 날이 덥잖아요. 30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좀 그늘막,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히 감사하네요. 바로 여기 뒤에가 우리 청주 그 경광선 우리 선생님 교수님 집이 바로 여기 뒤에 있습니다. 네, 뒤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떡쟁이 아니 노래하는 떡쟁이, 네, 우리 가수님 내수에 가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수에 여기 또 숨겨진 인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공기 좋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많이 많이들 오셔서 우리 초종 약수 축제 즐기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누가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신가요? 네. 어디 학교? 대성여성. 아, 대성여성. 네.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온 거야? 네. 이렇게 세종대왕과 초종 약수 축제 오니까 어때요? 여기 보고. 어때요? 재밌었어? 네. 뭐가 재밌었어? 아니, 여기 아직 안 오는데 부스가 되게 많고요. 여기를 보고 부스가 많고 여기 몇 명은 벌써 이제 도망가고. 이거 라이브 방송. 아, 왜 쟤를 뒀어요? 얼굴을 가려. 이쪽으로 와야지. 아,
이쪽으로 와야지. 얼굴이 왜 빨개져. 괜찮아. 이거 뭐 미국하고 일본 지금 반대편에서 보고 있어. 안돼. 나노브의 비즈니스. 아, 니네 일로 와야지. 왜 뒤로 가. 제가 들어가. 좀 아쉬운 게 미국에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딱 비밀잖아요. 먼저 안 보이니까. 서로 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도망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소정 약속 축제. 권하고 싶어? 안 권하고 싶어? 날씨 덥고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니면 친구들 많이 와 이거예요? 안 친구들 많이 와. 아, 그래 친구들 많이 와. 네. 뭐가 재밌었어? 네? 뭐가 재밌었어? 재밌었던 거. 아직 안못 둘러봐가지고. 아직 못 둘러봤구나. 네. 저기 보니까 주막도 있고 주막가는 아직은 참 막걸리 할 나이가 안 되지. 아쉽다. 어쨌든 잠시나마. 이렇게 즉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ave a good day. 네. 네, 우리 대성 여상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고마워요.